미래셋 대우 리서치의 원 아시아 리서치 팀의 팀장을 맡고 계시는 권영배 팀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 아시아 리서치 조금 생소한 팀입니다. 리서치 센터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 회사가 좀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많이 그 리서치 팀이 있어요. 베트남에도. 예. 풀 팀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물론 그렇군요. 서울에 훨씬 크고요. 홍콩에도 애널리스트 한 분 계시고 해서 뭐 그 아시아 지역 관련해서 뭐 중국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뭔가 협업해서 같이 리서치 해보고자 하는 뭐 그런 목표로 그렇군요. 네, 생겼습니다. 그래도 원 아시아 하면 그래도 중국이 가장 큰 그럼요. 네, 뭐 종목도 이거죠? 제일 많고 뭐 시장 규모가 제일 크고요.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도 중국 시장 관심 많으시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혹은 조금 범위를 이제 시간을 봐서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기차 그 중에서 배터리 시장과 이슈를 점검해 주실 건데요. 사실 이제 최근 뉴스플로우를 보니까 유럽이 유럽 전체로 따지면 전기차 1등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뉴스플로우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전까지는 중국이 1등이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 정부가 주도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중국은 왜 많은 산업 가운데 이 전기차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내는 겁니까? 그 중국이 이제 전기차만 놓고 보면 좁게 보면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다. 어찌 보면은 중국 이제 내연기관 중심으로 그동안 자동차 산업이 커왔잖아요. 우리도 뭐 잘 알다시피 이제 독일기, 이제 일본, 그리고 뭐 미국, 우리나라 이런 선진국들이 그동안 내연기관 시장 완전히 장악을 했었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산 그 자동차 사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중국의 중국 메이커들은 그게 좀 입지가 약한 상황인데. 중국 자동차 메이커는 100% 거의 100% 중국 사람을 위한.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면 뭐 좀 뭐 저기 어디 동남아시아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데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내연기관은 이 헤게모니를 선진국한테 다 뺏겼어요.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내연기관 시장이 이렇게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뭐 조만간 뭐 환경 문제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조만간 이제 없어질 산업인데 굳이 내가 여기서 또 어렵잖아요. 이 아날로그적인 기술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따라하기도 어려운데 굳이 내가 이걸 여기서 투자해야 되냐. 근데 봤더니 전기차는 이제 좀 할만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 전기차 산업이라는 거를 좀 큰 그림으로 보면 글로벌하게 그 자동차 산업을 내가 이제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그 중국이 이게 전기차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중국이 전기차를 하면 중국이란 나라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 정부, 기업 그리고 사람들 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회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내부에서 뭔가 좀 갈등이 굉장히 별로 없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새로운 생태가 생기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마 중국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보조금 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키워주고 있는지요? 일단 그 보조금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를 사면 한 30만 위안 미만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뭐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조건을 이렇게 가격이라는 그런 조건을 정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밖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누구나 여기만 맞추면은 뭐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로컬 메이커들이 이 보조금을 받기 좋은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네 나라 그 로컬 메이커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동안 계속 되어 왔죠. 뭐 아니면 뭐 한 2, 3년 전이었나요? 그 배터리 그 메이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한 그런 회사들 배터리만 지원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거기서 우리나라 메이커들을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뭐 정치적인 이슈일 수도 있지만 퀄리티로 우리나라
배터리가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어, 예. 근데 아무튼 막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좀 불리하네라고 생각할 예. 수 있지만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예. 뭐 자기네 나라 기업도 육성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예. 이쪽 산업이 그만큼 뭐 해볼 만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국민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기업들은 뭐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중국의 모든 그런 구성원들이 위너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루저는 누구냐? 예. 그럼 결국에는 그 중국 시장에서 그 주도권을 뺏기게 될 내연기관 중심의 뭐 유럽계 메이커 예. 중국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조인트 벤처를 형성해서 사업을 하지만 그렇죠. 폭스바겐이 뭐 대표적인 경우죠. 그렇죠. 그런 예. 회사들 아니면 일본계 메이커들은 내연기관 차들 이제 다 마켓셔를 뺏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이 굉장히 민감한 게 에너지 안보잖아요. 예. 중국이 석유를 하루에 한 4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해요. 중국 내부에서. 예. 그렇지만 쓰는 거는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됩니다. 예. 그 모자라는 분량은 이제 수입을 해야 되죠. 예. 중국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이 저쪽 남중국해에서 한번 그 뭐 항행의 이런 그 작전 한번 하면 굉장히 민감해요. 예. 네. 근데 이걸 이제 전기차로 바꾸게 된다라고 예. 했을 때는 뭔가 경제적인 그런 효과에 더해서 예. 자기네 나라의 그 에너지 안보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효과까지 네.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 내부에서 자동차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중국 로컬 시장에서 저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전체 자동차가 중국에서 1년에 한 2천만 대급으로 급 정도로 팔리거든요. 신차 기준으로? 네네, 신차요. 근데 그 중에서 한 3% 정도가 예. 전기차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아직은 뭐 미미하죠. 아, 미미하다는 그런 전체 글로벌 몇만 대라고요? 3천만 대? 1년에 2천만 대. 2천만 대 중국에서 시작 팔립니다. 그래도 60만 대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네요. 아, 원래 중국이 엄청나죠. 3%인데 60만 대라니까. 네, 중국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사이즈가. 그래서 뭐 볼륨,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 워낙 크기 때문에 3%밖에 안 되더라도 60만 대면 그렇죠. 뭐 테슬라가 1년에 파는 것보다 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정도로 파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예. 중국 정부는 이거를 2025년까지 25% 예. 신차 판매 25% 와. 이것만 해도 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한 7배, 8배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거기서도 엄청난 성장이 나올 수 있고 예. 근데 이게 저희는 2035년까지는 신차의 80%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그만큼 중국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탔을 때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보조금 같은 걸 이렇게 지원해줘서 뭐 차값 네. 조금 깎아주는 형태로 해서 전기차가 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특히 그 석유 가격 대비 예. 전기 에너지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뭐 환경 문제가 뭐 결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 우리만 하더라도 굉장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중국의 환경 문제로 인한 악영향 같은 것들. 그렇죠. 중국의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뭐 전기차면 일단 뭐 그래도 뭐 깨끗하니까 아니, 차 자체는 깨끗한데 네. 근데 또 한 가지 또 고민해 볼 포인트는 그 전기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그 전기차의 전기를 만약에 석탄 태워서 충전했다. 예. 그러면 뭐 여기서 매연 나오는 게 뭐 저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중국이 또 이제 또 땅이 넓잖아요. 예. 땅이 넓으면 당연히 햇볕도 쨍쨍하고 저쪽에 예, 그러니까 뭐 바람도 태양력. 많이 불죠. 예. 그래서 전기차가 물론 이제 석유를 수입을 줄이는 효과 분명히 있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에너지, 그 전기 예.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됐을 때는 그래요. 중국 정부는 환경도 잡을 수 있고 또 네.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라는 산업 자체도 굉장히 큰 산업인데 중국에서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같이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렇겠죠. 이게 네.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현대차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수소 이런 것들도 다 한 생태계로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 내부에서 전기차 하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완성차, 배터리, 소재 이렇게 구분해서 좀 볼까요?
일단 완성차는 뭐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도 많이 익숙하신 뭐 많이들 투자하시더라고요. BYD. 네, BYD가 있고요. 예. 최근에는 좀 작은 회사긴 하지만 NIO라는 회사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예, 좋더군요 요즘에. 그렇죠. NIO가 특이해요. 예. 그러니까 특이하다라는 거는 이 차가 뭐 그 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핸드폰 뭐 애니콜 옛날에 쓰던 거 보면 이렇게 배터리 교체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 NIO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충전 시간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교체 시간만 필요하니까 한 3분에서 그럼 그 5분 교체하는 걸 어디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 교체하는 NIO 그 스테이션이 파워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아. 그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NIO 차는 거기 가서 네. 예. 하기야 우리도 테슬라 그 저 충전소가 테슬라에서 운영하는 데가 서울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슈퍼차저. 예.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도 한 세네 군데 이상 있어요. 네, 남산에도 있고 뭐 IFC에도 네, 있고.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NIO가 중국 전역에 그 교체 스테이션을 깔고 있는데 일단 이게 교체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 교체 시간 한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네. 금방 이제 교체하고 나갈 수 있고 예. 또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은 예. 배터리를 이제 차랑 배터리를 이제 분리해서 볼 수 있죠. 배터리 가격이 꽤 비싸단 말이에요. 그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용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단일 부품인데 네. 이거를 차를 살 때 그냥 배터리 값은 빼고 차값만 내고 사고 아 그거는 빌려 쓰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요새 그 구독 경제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예. 구독의 형태로 이런 거를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 배터리 가지고도 전기 장사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뭐 유망한 사업 모델입니다. 잘만 그 교체 스테이션을 쭉 깔아주면요. 그 전통의 강자 BYD에다가 이제 NIO 같은 데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판세다 이거죠? 네, BYD 같은 경우는 뭐 내연기관도 많이 하긴 해요. 예. 그렇지만 한 3분의 1 정도 한 연간 한 15만 대에서 20만 대 급 정도로 예. 전기차, 뭐 상용 전기차도 같이 팔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최근에는 그 배터리와 이제 모터 간에 연결해주는 그런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BYD는 어찌 보면은 그 전기차에 대해서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직계열화, 네, 수직계열화가 완전히 된 거의 뭐 유일한 그런 자동차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판매량도 제가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예. 테슬라가 작년에 중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연초부터 이제 상하이 공장 짓기 시작해서 연말에 완공해서 예.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3가 이제 뿜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올해 거의 한 10%대 중반까지 확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도 BYD랑 NIO도 같이 올라갔어요. 예. 시장이 그 커지니까. 그렇죠. 시장이 커진 것도 있지만 BYD랑 NIO가 내보내는 그런 내놓은 차들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 모델3가 들어왔다는 것 중에 시장에서 굉장히 뭔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강한 상대가 중국에 들어왔다라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마켓쉐어를 올렸다라는 거는 얘들이 어느 정도 이 회사들이 충분한 꽤 괜찮은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광저우나 길리 자동차 같이 약간 지금의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벌어들인 현금 가지고 괜찮은 전기차 신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뭐 전기차 비중이 크진 않지만 네. 어찌 보면 좀 긴 그림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포텐셜이 있다 그렇게 그런 데들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혹은 폭스바겐의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내연기관 차에서 네. 이제 전기차의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중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네. 배터리 업체 중에 CATL이 그렇게 요즘 들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관심도 갖게 되고 또 많이 회자되는 이유가 이게 일론 머스크하고 무슨 뭘 했는지 어쨌든 테슬라가 여기랑 갑자기 친해졌어요. 파나소닉은 갑자기 배제가 되고 그렇죠? 뭐 원래 테슬라는 기존의 파나소닉 배터리만 그렇죠. 썼잖아요. 옛날에 예. S, 모델 S랑 X 그리고 모델 3에 이제 좀 그 높은 레벨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좀 파나소닉이랑 아까 조금 특히 모델 3 가지고 모델 3 처음에 양산할 때 파나소닉이랑 조금 좀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배터리 쪽에서 바틀렉이 걸리고 생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모델 3 미국에서 생산이 초기에 뭐 예. 분기에 100대 이렇게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거 한 배터리 회사에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예. 그래서 중국에 공장을 지었고 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할 모델3는 일단 지금은 우리나라 LG화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중국에 지은 그 모델3 그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 외국 법인한테 처음으로 100% 지분을 허용해주는 공장이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뭔가 약간 좀 뒤에 뭔가 그런 게 있었겠죠. 아,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부품 써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CAT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 뭐 CAT 그때 이렇게 맺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찾아야죠. 메이드 인 차이나 배터리 찾아보자. 근데 뭐 이미 CATL은 그래도 테슬라 없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거의 한 49%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는 네. 중국에서 거의 뭐 중국의 반 정도를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배터리 예. 회사거든요. 뭐 그쪽에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CATL이 모델 3,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모델 3의 이제 네. 가장 낮은 버전, 가장 싼 차, 싼 모델 3의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됐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지금 생산해서 아마 넣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CATL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그동안은 너무 그냥 중국에만 파는 중국의 예. 중국 메이커들이 만드는 중국의 전기차에 배터리를 넣다 보니까 예. 약간 좀 이미지가 좀 그 이거 그냥 중국제 저렴한 그런 예. 이미지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로 나가지 못했거든요. CATL의 매출액 비중이 그냥 99%가 중국이에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중국용이었는데 지금 테슬라 모델 3로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델 3는 뭐 검증된 뭐 글로벌하게 그냥 성공한 차잖아요. 이 단일 차적으로는 모델 3가 넘버 1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고 이거가 잘 되면 물론 아직은 예. 몰라요. 왜냐하면 예. 그 CATL 배터리가 들어간 모델 3가 아직 생산이 돼서 시장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소비자한테 검증은 안 됐고 판매량이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월간 뭐 몇천 대급으로 중국 시장에서 히트를 치고 그리고 이게 잘 사고 없이 잘 갔다. 그러면은 이 CATL 배터리가 그래도 좀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가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아니면 심지어 미국으로 보낼 차들한테 거기서 팔 메이드 인 차이나 예, 그런 차들한테 아니면 굳이 뭐 메이드 인 USA에다가도 여기는 배터리 글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쓰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예. 그래서 CATL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이제 발판 삼아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거를 올해 하반기에 모델 3를 성공적으로 중국에서 판매하고 검증이 되면서 그런 이제 단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출시 이전에도 50% 점유율이니까 네. 테슬라의 모델 3가 어쨌든 중국 시장에서 또 막 MS를 장악하고 있는 그 확대하는 추세에 올라탄다면 50% 이상 될 수도 있겠네요. CATL이.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 LG화학이 예. 중국의 그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3에 들어가면서 예. 작년에 거의 0%였어요. 전기차용 배터리. 왜냐하면 그 안 해주니까. 네, 안 해주니까. 예. 그러다 테슬라가 딱 잡아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10%대 중반까지 한 방에 갔어요. 테슬라 때문에.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모델 3는 뭐 검증된 거고 이것만 예.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건데 LG화학이 10% 중반까지 갔기 때문에 물론 제 생각에는 LG화학의 그 테슬라 모델 3 좀 비싼 버전들은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연된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들어오면은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미국에서 예. 수입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오래 사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CATL도 아마 이렇게 모델 3로 들어가면 적어도 한 5% 포인트 이상. 많으면 18% 높인다. 네, 그러면 지금 이미 49, 50%인데 거의 55, 6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애널리스트잖아요. 좀 전망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한 55% 정도로는 갈 수 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네요. 워낙에 중국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MS를 더 그럼요. 늘린다는 네, 거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예.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에 압도적인 과점 플레이어. 주가는 어때요? CATL이. 테슬라랑 굉장히 좀 비슷하게 물론 테슬라급으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예. 하지만 올해 한 초에 뭐 한 3월 4월 일단 100불대 초반 정도 있다가 예. 지금은 한 100위안대 예. 초반대 있다가 200위안 정도로 올라왔고요. 뭐 예. 어제 뭐 실적도 잘 나오고 해서 뭐 최근에 조금 더 올랐습니다.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비슷하게 가는군요. 그렇죠? 하긴 우리 LG화학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배터리 업체들이 제가 뭐 LG화학 담당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 LG화학 담당 애널리스트랑 자주 얘기를 하는데 예. 또 뭐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이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이게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면서 특히 중국 시장에서 그랬거든요. 그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면서 CATL이라는 회사가 그 시장을 다 잡아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차 메이커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겠죠. 뭐 LG와 SDI, CATL, 파나소닉, SK이노베이션 뭐 이 정도 빼면은 그렇게 좀 신뢰하면서 이렇게 조달받을 만한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협상력 측면에서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은 많이 강해졌다. 근데 이제 배터리 데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테슬라요. 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한다. 뭐 그런 풍설이 있어서 뭐 지금은 이제 그 권역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만 LG 화학이나 SDI 이런 게 조금 주춤했던 게 얼마 전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테슬라 배터리 데이는 일단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뭔가 좀 새로운 좀 배터리 기술 뭐 이런 예. 것들이 뭐 좀 자기들이 어느 정도 뭐 하고 있다, 뭐 생각하고 예. 있다, 아니면 뭐 가시적으로 뭐가 좀 나왔다 이런 거를 발표할 수 있을 걸로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마도 이 배터리라는 게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가격에 양산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거론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험실 랩 단계에서는 뭐 한참 전에 이렇게 개발됐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또 양산한다는 것 좀 다른 문제인데 테슬라 입장에서도 아마 이렇게 기술은 많이 이렇게 자기들이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하나 나왔다? 그럼 곧바로 테슬라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테슬라가 제일 큰 그 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아, 우리 이거 뭐 했는데 좀 볼래? 그렇게 가져가죠. 예.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거 하나 선택했으면 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양산. 근데 네. 양산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양산 파트너로서 기존에 있는 배터리 메이커들이 어쩌면 양산은 검증됐잖아요. 뭐 CATL 뭐 대표적이죠. 생산은 네. 잘한단 말이에요. 싸게. 그래서 아마도 테슬라가 배터리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우리나라 그 배터리 메이커들 아니면 뭐 CATL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경쟁이 되면서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존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파트너가 돼서 이제 그걸 같이 새로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자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야심이니까 그럼요. 야망이니까 그렇죠. 사실 전체 배터리 시장에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갈 텐데 네. 허들이 있을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또 기발한 뭔가를 갖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그 권 팀장님 말씀이 참 맞는 게 돈이 있는 곳 그리고 MS가 압도적이고 또 선발 업체로서의 메리트가 와서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사달라고. 그렇죠. 네. 여기 채택되면 큰 부자가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뭘 무슨 카드를 꺼내게 될지는 사실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게 우리 배터리 업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BYD도 있고 CATL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연관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일단 중국이라는 시장은 그래도 그러니까 특히 중국의 전기차 시장 굉장히 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잖아요. 저희는 예. 뭐 한 뭐 연평균 한 30%대 중반 정도의 성장을 앞으로 예. 한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할 거다라고 전망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은데 그렇지만 아직은 CATL급으로 된 회사들 그러니까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회사 예.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결국엔 분산 투자. 예. 그리고 또 분산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엔 ETF죠. 예.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 그 뭐 규정상 아, 그래요? ETF 안 돼요?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 그 스마트머니 채널에 오시면 예.
비슷한 거 찍어놨습니다. 어. 보시면 돼요. 근데 ETF에 굉장히 적절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예. 그 ETF에 가장 많이 들어가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CATL이에요. 예. 근데 또 하나 포인트는 CATL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과 직접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창업판인가 하면 거기 상장돼 있는데 알 주식을 못 사는군요. 그렇죠. 예. 후광통 이런 거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안 되고 어차피 그러면 ETF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이게 이거 직접 사고 싶은데 이거 사면 안 돼. 못 사니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단계에서는 분산 투자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ETF를 추천드리는 거죠. 산업이 성장한다고 그 개별 기업이 무조건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리스크를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들으시다가 됐거든요. 저는 그냥 테슬라 살래요. 테슬라가요. 지금 딱 보니까 2298불 66센트네. 좀 전에 2300불. 지금 막 됐네. 2.74% 올라서 현재 장전 거래로 테슬라가 2300슬라가 됐습니다. CATL 얘기하다가 테슬라로. 뭐 테슬라가 하긴 테슬라가 안 좋은데 CATL이 좋을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없죠. 중국 내부? 중국 그러니까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니, 주가적인 이제,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뭐 같은 그런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네. 뭐 테슬라를 먼저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밑단을 이제 투자할 거기 때문에 같이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클 거고 또 아직은 또 뭐 전기차면 그냥 그거 자체가 테슬라기 때문에 뭐 네. 테슬라가 뭐 가장 좋은 투자 대안이다라고 뭐 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저도 CATL을 이제 강조를 드려야 되니까 네. 그 전기차 업체에만 투자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묻혀져 있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게 경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업체들 지금 칼을 갈고 있죠. 또 새로운 이제 전기차만 하는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이런 사실 뭐 일론 머스크만 할 수 있나 나도 할 수 있다고 덤벼들 수 있는 신예들이 그럼요. 있을 수 그러면서도 있겠죠. 이미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의 그런 저가 그 전기차 시장은 예. 어찌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거 뭐 저 내가 저렇게 싼 차 팔아서 뭐해 약간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이 더 클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거기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CATL 그러겠습니다. 같은 배터리 회사입니다. 예, 분산이 답이다. 분산하려면 현재 상태에서 중국의 그 2차전지 배터리 업체에 투자하시는 방법은 ETF인데 그 ETF는 미래에셋에서 하는 스마트머니 네. 예, 거기 들어가시면 쭉 리스트가 있다니까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은 자주 좀 오십시오. 예, 뭐 불러주시면 예, 아시아 뭐, 원 아시아 너무 의미 있는 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처음 나오셔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 그리고 배터리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좀 주셨네요. 미래에셋 대우의 권영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